개혁안은 적폐 청산이 현재도 사회적 이슈인데요. 현재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 개혁안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적회 최효석 사무국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안 1. 통합 또는 정부와의 원안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 오리는 그 재산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7.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애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체를 물러나고 기양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감사합니다. 지금에도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유적회 최효석 사무총장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께 내빈 소개를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